포트란 닷컴에 나와 있는 포트란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5를 활용하는 방법, 포트란 구조,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란 연산, 내장함수 이 부분을 배우고요. 세 번째 코스로는 변수들을 혼합해 쓰는 방법, 두문과 다중 두문, 그리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거,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는 거, 그리고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행렬에 관계된 어레이를 배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 by 100 행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전치 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어떻게 포매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남이 짠 프로그램이나 내가 별도로 짠 프로그램을 불러들이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장된 함수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함수를 만들거나 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용을 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프로 차트를 이해를 하면 포트란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실버 프로스트 포트란 95는 별도의 에디터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 잡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신뎀이라는 공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프리 그래픽이 가능합니다. 64비트, 32비트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평가용으로는 무료 버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부터 95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동영상 파일이 있는데 설치 방법 동영상은 여기에다가 시켜드리고요. 프로스트.com에 들어가서 여기 퍼스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되고, 여기 이제 밑에 하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하면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동의한 다음에 넥스트. 스튜디오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넥스트 누르시고 인스톨하면 이제 끝납니다. 눌러주시고. FTN95는 이 비주얼 포트란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빌드하고 컴파일할 때 에러나 워닝 경고를 알려주는 이 아프 창이 있습니다. 도스 창에서도 실제 코딩한 것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 확장명, 그다음 S 링크에서 얘를 만들고 실행된 거를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음 VN이라는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95와 신뎀을 이용을 하면 신속한 그래픽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연결만 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라이센스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직접 빌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예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비슷한 걸 선택을 해서 바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과물들을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후처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요. 보통 공대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죠. 응력하고 변형률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이 이런 것도 많이 쓰죠. 1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트란으로 윈도우 구축을 통해서 클리어 윈플러스는 포트란 프로그래머한테 되게 편한 빌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호출과 형식 문자만 배우면 바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창, 메뉴, 팝업, 대화 상자, 목록 상자, 편집 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그래프로 나온 건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된 코드에서 이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리고 수식을 정해주면 바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란 앞으로 배울 거는 이제 7가지 단계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7가지 단계만 마치면 우리가 원하는 포트란 중급 이상의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단계인 베이직 코스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